본인은 일부 종사 못해요. 뭐 일부 종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뭐 별거 아닌 별거. 근데 별거도 아니고 그냥 일부 종사 못하는 걸로 나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혼했어요. 그죠? 아기는 본인이 안 키우죠? 네. 본인은 말로 해야 돼. 말로. 말로 벌어먹는 직업을 해야 되는데 청주 선생님은 아니고 말로 벌어먹어야 되는데 공무원 교직 공무원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학원이나 아니면 말로 벌어먹어요? 지금 놀고 아니, 그니까, 그 전에. 맞아요? 지금 놀고 있는 이유, 정신병이야.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라고. 맞아, 안 맞아요? 일이, 응? 성격은 지금 여리여리하고 여자여자 선녀님처럼 생겼단 말이야. 근데 강직하단 말이야. 어? 굽히질 않아. 지랄나게 굽히질 않아. 본인이 틀렸다고 인지를 하면서도 안 굽혀. 응? 그래요. 응? 왜? 알면서도 안 굽히는 거야. 못됐네요. 못됐다. 근데 있잖아. 못됐다가 아니라, 그치.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꼭 못됐다라고만 판정할 수는 없고, 그만큼 강직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부러지는 게 쉽지, 나는 구부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구부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인드지. 틀린 걸 알면서도 안 구부려. 고집이 엄청 세단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예. 그리고 지금, 대인관계 다 끊어졌어요? 지금 끊는 중이에요. 끊어졌어요. 그지? 이런 집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다녀도 가물이다 이래 소리 많이 들어. 가물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 가물이 응, 뭐예요? 시내 가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응? 지금 본인은 아씨. 주변에 의지할 데 없고, 내말 들어줄 사람이 없고, 새끼 보고 싶어도, 내 맘대로 못 보고, 어디 의지할 데한 군데도 없고, 살아서 뭐 하나? 내 일에 살아서 뭐 하나? 하루에도 12번씩 죽으려고 마음 먹고. 의욕도 없고. 목 넘기는 것도 싫고, 목에 뭐 넘어가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밝아오면 또 해가 밝아왔네. 해가 밝지 말 거를.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다고. 아니야? 할수 있을까요? 살아! 네 맘대로 죽냐? 네 맘대로 죽냐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내 새끼 보고 싶을 때도 봐야 되고! 안 그냐? 응? 안 그려? 그때 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되는 게 없고. 지금 이래 된지 조금 됐지? 네.
심해진 거는 재작년부터 조금 심해졌다 해서 지금 더 심해진 거고 3년 수전 넘어오면서부터 심해졌다 이래. 응?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좀 버텼어. 살아야지. 뭔 소리요? 응? 비주얼은 참 이쁘구만. 뭔 소리를 하는 겨 지금? 응? 그대만도 못한 사람들도 억척같이 살아가. 이게 어디가 부러졌어? 부러지면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부러져서 아프구나 이래. 근데 이 내가 이 마음의 병인 거는 누가 안 알아줘. 저 뭘 사주육지 멀쩡한데 왜 저래? 쟤 왜 저래거든 겨? 쟤 또라이야? 저 미쳤나 봐. 남들 이렇게 얘기해. 그지? 자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마. 왜 자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왜 사람을 다 끊어내냐고. 애들 가르치는 거 또 하고 싶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해 본 거 없어? 있다고 그러는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라고 하면서도 뭐 해볼까? 뭐 해볼까 하는 게 있다는데?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하는 게 있다는데? 뭘 생각했어? 그냥 가고 싶은 생각만 했어?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애는 왜 못 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애 아빠가 안 보여줘요. 왜? 미쳐서? 저에 대한 그러니까 분노. 분노? 그냥 단지 분노야? 아니면 뭐 딴 게 또 있는 거야? 분노? 자기 분풀이로 그렇게 애를 갖고 장난질을 하더라고. 그놈 말고 또 있잖아. 치워버렸어? 아이요? 아니. 아이 말고. 놈! 놈! 애 아빠 말고. 없는데요. 만나던 사람이 없어? 이혼하고 나서? 아, 만나는 있었잖아. 사람은 있었어. 응. 근데 그것도 치웠어? 네. 왜 치웠어? 그래도 그래도 의지하지. 또라이야 그거? 별로 의지가 안 돼서. 본인이 너무 강직해서 그래. 그리고 본인은 누굴 의지를, 아, 애정 결핍이 심해요, 본인이. 애정 결핍이 심하다고. 맞아, 안 맞아? 내가 애정 결핍이 심한데 이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를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야. 맞잖아. 근데 이거를 채워줄 사람은 어느, 어디에도 없어, 세상 천지에도. 본인이 이 애정 결핍을 채워줄 놈이 어디 세상 천지에 없다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자체 다 채울라니까. 나 왜 말이 헛나오지 자꾸. 다 채울라니까. 다 채울라니까 허무하고. 응?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일이나 어떠한 걸로 채워야지 놈이 안 채워준단 말이야. 남자복이 없다고! 돌이켜보면 별로 맞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허전함은 본인이 일로 채우든 뭘로 채우든 본인이 스스로가 채워야 돼. 옆에 놈은 들러리야 그냥. 들러리. 밥 같이 먹어주고 어? 드라이브나 좀 해주고 커피나 같이 먹어주고 요 정도로만 보란 말이야. 네. 돈은 아주 없지 않잖아. 아주 없나?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다 까먹었어?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그래도 여태 버틴 거 보면 야 돈 그래도 있었네. 다 여태 빚이에요. 빚이 더 많아요. 뭘 물어보려고 여기 왔는가? 살아갈 수 있는지? 사실은 궁금한 게 없는데요.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궁금한 게 없는데 네. 못 온다는 말을 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일단은 마음이 저가다 보니까 신청은 했어. 신청도 되게 오래전에 했어요. 그나마 이제 간간히 버티고 있던 그때에. 그러고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당첨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시기가 되면 그거를 문을 열고 나올 거야. 내년에 끝난다. 소송이 내년에 끝난다. 그때쯤 가면 또 내년에 끝난다. 이게 몇 년이 반복되니까 이제 궁금하지가 않아요. 지금 안 끝나요. 계속 안 끝나요. 끝난다고 희망을 가져. 지금 왜 안 끝난다고, 계속 안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끝나. 안 끝나? 네. 왜? 아, 법정인 게 안 끝나는 게 어딨어? 계속 걸더라고요. 뭘로 걸어? 만들어서라도 걸어요. 그게 통과가 돼? 만든 네. 게? 저 정말 억울하게 많이 졌어요. 근데 정말 억울한데 걸면 걸리고 때리면 맞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본인 정신과 약 먹나? 네. 약 끊지 말아요. 응? 그건 제가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아, 끊지 잠을 말아요. 못 자서. 그러니까. 법정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2017년. 17년부터 시작된 거야? 네. 뭐 결혼하자마자 이혼했어? 결혼하자마자 별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좀만 버티자. 끝난다. 내년 7월. 내년 7월부터 이제 정리가 돼가겠어. 그냥 잠시 잠깐 6개월 넘게 남았나? 10개월. 응? 10개월?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여태 버텼잖아. 10개월 못 버텨?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대응도 하지 말고. 내년 7월부터 자자 들어가겠어. 그 전부터 자자 들어가서 7월부터는 이제 저쪽에서 안 할 것 같은데. 그 버티기 힘들어? 왜 이렇게? 아유, 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집안에 자살하신 분 계셔? 아니요. 자살한 분 계시는데? 아기 아빠 쪽에도 없어? 자살하신 분이야. 찔러도 이제 내년 7월 되면 종지부 찍어. 플러스 마이너스 앞뒤로 있겠지. 좀 일찍 종지부 찍게 되면 한 6월부터 종지부 찍어질 거고. 희망을 갖고 살아.
본인이 자꾸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져. 활력소를 찾아야지. 어? 살아야 되잖아. 이 젊디 젊은 이 나이에 무슨 살 수 있을까요, 야. 살아야지. 내 새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자식은 아들이구만. 네. 잘 있나요? 언제 봤어? 4년 전에. 근데 어떠한 결과라도 애는 보여주게 돼 있지 않아? 나는 법을 몰라. 그걸 하려면 제가 또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 이상 싸우고 싶지가 않아서. 애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돼? 뱀띠요. 뭔 뱀띠? 5살 위. 그러면? 마흔. 정사생이네? 응? 네. 음흉하네. 음흉하네. 두 가지 마음 갖고 모사를 많이 꾸리는 사람이구만. 굉장히 뭐. 비열하게 했어요. 모사쟁이야, 모사쟁이. 모사를 잘 꾸며. 남들이 믿어, 근데 그거를. 얘가 신이구나. 희망을 갖고 살아. 내년이 끝난다니까? 여태까지 내년 이래고 살았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 응? 내년에 끝나. 그리고 애를 볼, 힘들어도 애를 보려고 노력하지 말어. 지가 알아서 저거 할 거야. 본인이 갈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걸 가지고 흔들어. 신랑이 말이야. 정사생이 본인이 반응을 하면 반응하는 대로 그거 가지고 흔든다니까?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고 있어, 힘들어도. 잘 알아. 어디를 건드려야 얘가 엎어지는가를. 그치?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고 좀만 참아. 여태 살았는데, 뭐, 4년이란 세월을 살았는데, 뭐, 이제, 응? 길어야 10개월이고 짧으면 한 7개월 정도 되는 거, 뭐, 그걸 못 참나. 참고 살아야지. 그리고 동네에 산책 좀 많이 해. 응? 집 밖에 나오란 얘기야. 어? 그렇게 통굴 같은 데서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그러고 있지 말고 동네 그 요즘은 그 많잖아. 이거 뭐지? 뭐 공원. 응? 어? 나오기 싫어도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돌고 들어가고 해. 응? 어? 그리고 나면 그 애기? 전처럼 살 수 있나요? 애 아빠 만나기 전처럼.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본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요이 땅하고 그렇게 되나? 아니, 절대 그런 건 없어. 본인이 준비를 해야지. 그 전처럼 살고 싶으면 차츰차츰 준비를 하고 나를 케어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 내가 산책도 하고 하라는 얘기가 자꾸 숨구멍을 틔워주라는 얘기야. 동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응?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어. 옛날에는 활동적이고 말도 잘하고 조곤조곤하고 유머러스하고 본인이 사람들하고 그렇잖아. 지금은 얼굴만 이뻤지 다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하려면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망가져온 수년의 시간이 이 흘러서 이렇게 망가졌지만 수년의 시간을 걸쳐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근데 원래 본연의 그 성격이 있으니까 금방 나오겠지. 원래 본인은 밝은 성격이니까. 암울한 성격이 아니잖아, 원래. 네. 웃음도 많고 별거 아닌 거에서도 웃고. 응? 어? 그런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액션이 강한 사람이지, 본인이. 액션이 강한 사람. 남들은 그냥 피 웃을 거 본인은 좀 활짝 웃는 편이잖아. 자꾸 대문 밖을 나와야 돼.
제가 살면서 뭘 크게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왜 손님들이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성격들이냐고. 아니, 크게 노력을 해본 적이 없지만 원하는 걸 다 가졌거든요. 뭐 크게 그러니까, 바라는 거 없었지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오는 거야. 억울하고 분하고 생각하면 화가 나서 미치겠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진짜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아. 인간이 다 그렇지는 않아. 호된 놈을 만나서 그런 거지. 남자라고 다 그러나? 안 그런 놈들도 있어. 근데 본인이 남자복이 없다 보니까 호된 놈 만난 거지.